안녕하세요. 저는 김종복 목사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목사가 무슨 옛날 근현대 이 유물을 모았는가 싶은 생각을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우리가 과거에 그 조선시대 때 후기부터 약 80년 경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쓰던 그러한 유물들, 그 근대사 유물을 30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모으게 됐습니다. 그 모으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떤 경제가 좋아지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정말 여가 생활도 또 행복하게 누리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,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4, 50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 부모님 시대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 살기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달팠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이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사실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이 선조들이 또 부모님 세대의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그 모습들을 후세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잊지 말아라. 이렇게 부모님 세대, 할머니, 할아버지 시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후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과, 또 하나는 그 후세들에게 어떤 이런 교육 자료를 이게 다 제가 모아서 우리가 죽은 훗날에도 우리 후세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이런 걸 이렇게 쓰셨구나 라는 어떤 이론적인 것만 아니고 정말로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쓰셨던 것들을, 썼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육하는 데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30여 년 동안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그런 의식보다는 좀 옛날 물건이 좋고 또 내가 썼던 것이라 좀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둘 모으다 보니까 사실은 사명을 받게 되었고, 또그 사명 중에는 또, 우리 하나님께서,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, 또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축복의 과정들이었었는데, 지금에 와서는 우리 선조들이 참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, 그리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함과,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, 이렇게 기쁘게 한 거에 대한 어떤 열매로 이렇게 후세들이 잘 살고 있음을 그 후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건을 또 모으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 모아왔습니다. 모으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안에는 대마가 약 100대마가 있는데,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. 이게 지금 몇 점이나 지냐고 물어보는데, 제가 셀 수가 없어서 세보지 않았지만, 어떤 분이 이렇게 세봤는데, 약 10만 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대마가 이제 100대마가 되다 보니까, 우리 선조들, 또 저희들이 쓰던 어떤 근대사의 그 유물 중에서는 빠진 것이 없을 정도로 제가 준비를 그동안 해오면서 지금은 기대가 되고, 또 앞으로 이제 후세들이 이 유물들을 보면서 기뻐할, 또 행복을 누리고, 참, 이런 걸 이렇게 썼었구나, 참 신기하네 하면서 또 어떤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에, 또 하나는 이런 물건들을 사용했던 그런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 물건들을 보면서 그때의 어떤 추억을 그리워하면서, 또 추억을 보면서 힐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지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100여 테마가 있지만은 또 이걸 구경하는 데는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오픈이 안돼 있지만
약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돌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문화 유물이 되고 있고, 지금은 그냥 근현대사 박물관이라고 했지만 정식으로는 박물관을 오픈한 건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참 아름답고 또이 시대에 좀 힘들고 피곤한 이 시대에 이 성물들을 또이 유물들을 보면서 힐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저의 소박한 바람입니다.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기대하며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